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가끔 친구들하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본 적이 있나요? 친구와 싸우고 나선 내가 먼저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친구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주기를 기대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과 싸우고 난 뒤에 화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동화 속 주인공 까만 쥐와 하얀 쥐는 친한 친구 사이랍니다. 그런데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대요. 그리고 먼저 사과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과연 까만 쥐와 하얀 쥐가 화해를 하게 됐을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클로버가 가져다 준 화해. 숲속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 하얀 쥐와 까만 쥐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그마한 일로 다툰 뒤로는 같이 다니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었죠. 하얀 쥐는 생각했어요. 까만 쥐가 먼저 사과하면 얼마나 좋아.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거야. 까만 쥐도 생각했죠. 하얀 쥐가 먼저 사과하면 될 텐데 정말 고집쟁이야. 그러던 어느 날 하얀 쥐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클로버를 뜯어 갈 때잖아. 이제 그만 사과하는 게 어때? 사과는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까만 쥐는 한마디 하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먼저 네잎 클로버를 찾아내는 쪽이 사과를 받기로 하자. 좋아, 내가 먼저 찾아내면 까만 쥐 네가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하얀 쥐도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둘은 힘차게 들판으로 뛰어갔죠. 풀 사이로 살랑살랑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둘은 날씨엔 관심조차 없었어요. 빨리 네잎 클로버를 찾아서 미안해 라는 말을 먼저 들으려는 생각뿐이었죠. 햇빛이 따스하게 비추었답니다. 클로버는 들판에 넘쳐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찾고 찾고 또 찾아도 네잎 클로버는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꿀벌들이 날아와 하얀 쥐를 놀렸어요. 네잎 클로버는 찾았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던데. 그런데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얻으려고 찾는 거야. 꿀벌들은 붕! 바람처럼 빙글빙글 돌아서 날아갔어요. 행운을 얻으려고? 아니야, 까만 쥐한테 미안해 말을 들으려고 찾는 거라고. 하얀 쥐는 중얼거렸죠. 한편 귀뚜라미들은 까만 쥐를 찾아와 놀렸답니다. 그렇게 찾으면 아무리 해도 못 찾아. 그나저나 어떤 행운을 빌려고 네잎 클로버를 찾는 거야? 귀뚜라미들은 폴짝폴짝 바쁜 듯이 뛰어가 버렸죠. 어떤 행운이라고? 아니야, 난 하얀 쥐한테 먼저 사과를 받으려고 찾는 거라고. 까만 쥐는 코끝에 뾰족 내밀며 중얼거렸어요. 꿀벌과 귀뚜라미한테 놀림받은 것이 너무너무 분해서 두 쥐는 더욱더 꼬리를 바짝 세우고 네잎 클로버를 찾아다녔답니다. 해는 기울어 둘의 그림자가 기다랗게 늘어지는데 아직도 네잎 클로버는 안 보였어요. 아, 피곤해. 처음부터 네잎 클로버 같은 건 없는 거라고. 왜냐면 네잎 도깨비가 다 먹어치웠거든. 슬슬 네잎 도깨비가 나올걸? 기다려봐. 까만 쥐가 겁을 주며 말했어요. 뭐? 네잎 도깨비? 하얀 쥐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죠. 까만 쥐는 늘 남다른 생각으로 재미있게 해주었거든요. 아니야, 틀림없이 요정이 드레스를 만들려고 네잎 클로버를 다 모아서 가져가 버린 거야. 하얀 쥐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뭐 요정? 까만 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음을 터뜨렸죠.
하얀지는 늘 꿈 같은 생각으로 행복하게 해주었거든요. 까마귀가 울고 새들도 슬슬 잠자리로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햇빛이 사라지기 전에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두 쥐는 풀숲의 코끝을 밟고 더 열심히 찾았죠. 그때였어요. 털이 북슬북슬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이 눈앞에 불쑥 나타났죠. 어디선가 맡아봤던 냄새도 났고요. 그건 바로 네잎 도깨비보다 더 으스스한 고양이 꼬리였답니다. 둘은 재빨리 달아나 돌 뒤로 숨었죠. 다행히 고양이는 하얀 쥐와 까만 쥐를 못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다행이야, 까만 쥐가 안 붙잡혀서. 다행이야, 하얀 쥐가 안 붙잡혀서. 둘은 다투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서로서로 걱정해 주었어요. 꼬르륵, 꼬르륵. 마음을 놓는 순간에 둘 다 배에서 똑같은 소리가 났답니다. 밀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거든요. 둘은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어요. 그러고는 똑같이 말했죠. 미안해. 미안해. 하얀 쥐와 까만 쥐는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어요. 우리 집에 갈래? 까만 쥐가 말했죠. 그래, 가자. 하얀 쥐도 말했고요. 집에 돌아가면 클로버 꿀을 바른 따끈따끈한 케이크를 구워줘야지. 하얀 쥐는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새콤달콤한 클로버 주스를 만들어줄 거야. 까만 쥐도 생각했죠. 네잎 클로버는 못 찾았지만 둘 다 발걸음이 사뿐사뿐 가벼웠답니다. 그날 밤 하얀 쥐와 까만 쥐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저녁을 먹었어요. 들판에선 네잎 클로버도 빙긋 웃으며 잠이 들었답니다. 네잎 클로버는 못 찾았지만 클로버를 찾으면서 화해라는 행운을 선물 받았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 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용기는 정말 최고로 멋진 일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니까 난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친구가 속상해한다면 너 마음이 속상했다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용기와 우정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친구들하고 늘 즐겁게 지내길 바래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